조선대학교가 그동안 그 겨울 동안에 훈련을 착실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자, 준비한 페인트 존 안에서 올려놨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역시 포스트 쪽에서는 이제 주기현 선수가 준유순 앞에 박준우가 맡고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주기환에게 내줬고 바스켓 컷! 60대 56 넉점 차로 일단 좁혀줬던 주기환 선수의 득점이었고 이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차까지 줄여줍니다. 점수는 62대 57 5점 차. 네, 골 자, 골이 완전 비었습니다. 주기환 자, 리버스로 성공시킵니다. 홍기영 줄곧 찼습니다. 안쪽으로 커딩 플레이 주기환에게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박주원 3초, 5초, 4초 시간 줄어드는데요. 림을 맞고 나왔고 주기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주기환 선수는 파워 신장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너무 그 드리블을 이용한 득점은 네, 자 주기환의 그렇죠? 첫 득점이 인사이드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드리블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강호연 내줬고 베이스라인 네. 득점 만드는 주기환 그렇죠.